안녕하세요, 여러분. 전혜원입니다. 43일차 강의 진행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시작하시고요. 아시겠죠? 먼저 어제 배웠던 표현 꼭 복습하고 오늘의 새 표현도 한번 배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2일차 때 배웠던 표현 뭐가 있었나요? 그저 나 체중 관리해야 돼. 야, 내 체중 관리해야 된대. 나는 내 몸무게를 주시해야 된다. 정도의 직역이 됐었던 표현이 있었지. 그래서 뭐뭐 해야 한다라는 정도의 조동사 have to. 여러 말을 잘 활용하는 게 관건이었고, 체중 관리한다라는 건말 그대로 내 체중을 주시하는 거니까네. Watch my weight 이런 표현을 활용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요거 딱 신경 쓰시면서 세번 오늘은 시계 한번 내뱉어보고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체중 관리에 대해 요거는요. I have to watch my weight. I have to watch my weight. 한번 더. I have to watch my weight.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지금 갑자기 곧바로 응용해볼게요. 야, 니 체중 관리 좀 해야 되잖아. 니 이제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니 체중 관리 해야 된다 하려면은 you로 바꾸고 your weight로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you have to watch your weight. You have to watch your weight. You have to watch your weight. 이런 식으로도 충분히 응용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챙겨가시고요. 오늘 우리 43일차 때 배울 표현 뭐냐면은 한국 나게 되면은 아 빨리 좀 나으셨으면 좋겠네요. 대여시 빨리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리 표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날씨 특히 추운 날일 때 요새같이 좀 추운 날일 때 감기 걸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얼마 전 며칠 전그 감기 보면 막코 때문에 지금도 코간지로 클러스 참아야 돼요. 참아야 된다. 감기 찍는다. 자, 막 코감기나 이런 거, 아니 목감기 이런 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주변에 그런 분들. 그런 분들 봤을 때, 뭐 일단은 내가 뭐 병수발도 들어주고 다 해주면 좋겠지만 솔직히 그런 게 힘들잖아요. 그랬을 때 일단은 내가 할수 있는 게 따뜻한 격려의 한마디 건네는 거,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게참큰 힘이 될것 같은데, 전달될 것 같은데, 그럴 때좀니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잉. 빨리 좀 나았으면 좋겠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자 할 때, 오늘의 문장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제가 먼저 오늘 뱉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설명 썰풀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늘 표현입니다. I hope you get well soon. 어우, 대것이 뭐 다리 삐끗했다며. I hope you get well 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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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의 표현, 오늘의 표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라고 말할 때 당연히 오늘 배워봐야 될 표현은 기본적인 그 뭐로 핵심이 되는 부분은 당연히 나았다. 말 그대로 그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몸을 회복하다 정도 뉘앙스가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될것 같아요. 나았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나았다. Better. 뭐 그것도 되겠지만 일단 몸이 나았다는 건 여러분 일단 그 부분 뭐 몸이 나았다 좀 이렇게 어느 정도 회복하다 정도의 표현이 영어로 get well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또 get 동사죠. 하, get은 참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get 자체 왜 뒤에 형용사를 부사하면 어떤 상태가 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이 된다고 제가 몇번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get well 어떤 well한 상태가 get 되는 거잖아요. 아픈 사람이 몸이 좀 되게 아픈 ill한 상태에서 well한 상태 get 되는 거니까는 몸을 회복하다 혹은 낫다라는 뉘앙스가 들어가지 않겠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you get well soon 하게 되면은 니 soon 빨리 get well 회복해래 니 빨리 회복해래 you get well soon 이렇게 문장이 되는데 니가 빨리 낫기를 내가 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잠깐만 바라는 거잖아요. 감정이 퍼먹고 갑자기 마트 왜 이러죠? 그래서 그랬을 때 뭐뭐 하기를 내가 바란다 희망한다 이런 뉘앙스를 갖고 있는 동사 hope를 활용해서, hope를 활용해서, I hope, 그리고 뒤에 문장이 쫙 붙어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I hope 뒤에 어떤 문장, 또 다른 문장 자체가 오게 되면은, 나는, 뭐, 누군가가 문장이길 바란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문장으로 빗대어 보면은, I hope, 나는 희망해요.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You get well soon. 네가 빨리 낫기를, I hope, 희망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표현, I hope you get well soon. I hope you get well soon. 니 빨리 나았으면 좋겠대. 아유, 빨리 나으세요. 정도의 표현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I hope, 희망해요. 어떤 걸 희망한다? 어떤 문장인 걸 희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you get well soon. 이렇게 해서 해석이 오늘 표현이 되었습니다.
곧바로 여러분 제 더블이 자세히 볼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그런 다음에 다이얼로그 읽어드리면서 조금 더 감을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정신 바짝 차리시고 제 탄한 감잘 들어보세요. 참고해 보세요. 대것이 뭐 농구하다가 발목 삐었다며. 아이고 저런 직역합니다. 나는 좋겠어요. 나는 희망해요. I hope 대것이가 당신이 빨리 낫기를, 당신이 빨리 낫는 거를. You get well soon. 나는 희망해요. I hope 당신이 낫는 것을 빨리. You get well soon. 합치면은 I hope you get well soon. I hope you get well soon. 이렇게 해서 오늘의 표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 좀 들어봐야 감으실 것 같다고요. 그래서 제가 맨날 다이얼로그를 읽어드리는 거죠. 다이얼로그 들으시면서 감자 보세요. 침묵하네요. Dude, 야, 마. I heard you sprained your ankle. I heard. 내 들었다, 아이가. You sprained your ankle. 네 발목 삐딴 소리 들었다. Oh, yeah. 맞아, 맞아, 맞아. It happened last weekend while I was playing soccer. 야, 내 지난주에 축구하다가 삐딴 아이가. It happened while I was playing soccer last weekend. 내 축구하다 삐딴 아이가. 아유, 더럽게 아프대. It hurts a lot. It hurts a lot. 아유, 너무 아파. 아이고야, 예. I'm so sorry to hear that. So sorry to hear that. 뭐, 안 됐노? 듣기 좀안 됐노? 어쨌거나 뭐, I hope you get well soon. I hope you get well soon. 니 빨리 좀 나았으면 좋겠다. Thanks for your concern. Thanks for your concern. 걱정해줘서 고맙다. 뭐, 빨리 나았겠지, 뭐. 뭐. I'll be alright. 뭐, 괜찮아지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다이얼로그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보통 뭐, 근데 남자들끼리 하면은 뭐, 다쳤다 하면은 뭐, 꽃이다, 옹골째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는데, 뭐, 어쨌거나, 그 진심은 아니죠. 빨리 나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I hope you get well soon. 이렇게 해서 오늘의 표현 배워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기 전에 간단하게 발음 팁 드릴 시간인데요. 팁 타임인데요. 일단은, 제가 I hope까지 잘라놨죠? I hope. 요거를 너무 hope, 요렇게 너무 정확하게 발음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발음하지 마시고, hope. 약간, 호흡. 호흡한다 생각하세요. 호흡. 호흡. 그래서 hope. 근데 흡이 아니고 웁 정도로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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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좀 이렇게 뉘앙스로 연습해 주시고, 그 다음에, you get well soon. 네가 빨리 낫는 것, 네가 빨리 나으라는 것을 you get well soon, you get well soon 까지는 한꺼번에 갈 거거든요. 요거는 you get well soon, you get well soon 이렇게 읽지 마시고 you get well soon, well 하실 때도 발음하실 때 WELL이잖아요. L 사운드가 그 혀끝이 윗니 뒤에 다음에서 L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well, well 이렇게 나와야 돼. 발음이 well이랑 well 좀 느낌이 다르죠. So well soon. Well soon, get well soon, you get well soon, you 연음해서 you get well soon, 순이 아니고 soon, soon, 약간 쌍시옷 발음하듯이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You get well soon, I hope you get well soon, 아시겠죠? 근데 이게 여러분 연음이 쭉 되게 되면은 I hope you까지도 연음이 돼요. 솔직히 I hope you get 이렇게 연음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세번 하는데 앞에 두 턴은 제가 이렇게 의미상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쉽게 두 덩어리 I hope 나는 희망해요. 네가 빨리 낫기를 이렇게 두 덩어리 드릴 테고 마지막엔 제가 또 양손을 펼칠 테니까요. 이때는 한 번에 연음하면서 I hope you get well soon. I hope you get well soon. 이런 식으로 한 번에 한번 내뱉으시면서 연음감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준비하시고요. 바짝 차리시고요. 바짝 차리시고요. 가보도록 할게요. 세번 갑니다. 여러분 턴이에요. 네팔 부러졌다며. 아이고야 개안나. 나는 좋겠다. 나는 희망한데. 지역 갑니다. 어떻게 하길려? 네가 회복하기를 빨리. 나는 희망해요. 네가 낫기를 빨리. 자, 마지막에는 한 번에 뱉어볼게요. 야, 난 네가 빨리 좀 나았으면 좋겠다. 이거는요.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엑셀런트. 그리고 정리해볼까요? 나는 희망해요. 나는 뭐뭐 했으면 좋겠어요. I hope. 네가 회복하기를, 네가 회복했으면, 네가 나았으면 빨리 you get well soon. 합쳐 보면은 I hope you get well soon. I hope you get well soon. I hope you get well soon. 이렇게 해서 오늘의 문장 배워봤습니다. 꼭 챙겨가시고요. 여기 또 제가 응용해서 말해보고 두 가지 제시해놨죠. 네가 빨리 일거리 찾았으면 좋겠다. 일자리를 구하다, 뭐 일자리 찾다 할때 find a job 이란 게 있죠. 그래서 I hope you find a job soon. I hope you 이것도 붙어버리죠. I hope you find a job soon. 이렇게 되놨고요. 두 번째는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이말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하루를 보내다가 have a good day니까 네가 좋은 하루를 보내기를 나는 희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I hope you have a good day. 여름하면은 I hope you have a good day. I hope you have a good day. I hope you have a good day. I hope you have a good day.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제가 한번 제시를 해봤습니다. 10절인 I hope 뒤에 문장하면은 문장이길 바래요. 이런 뉘앙스로 우리가 쓸수 있다는 거한 구조로 이해하셔서 여러분 전으로도 많이 응용해 보시고 또 복습도 꼭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욕 많이 보셨고요. 내일도 즐거운 강의 가지고 잘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내일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바이바이.